뜨거운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불꽃 같은 그룹입니다. 매번 강렬하고 색다른 컨셉을 보여주는 자체 제작돌 아이들 만나면 또 반갑준. 행자 영수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보는 라디오도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슈아입니다. 아, 오늘 우기 씨가 몸살 기운이 있어 가지고. 네. 네. 맞아요. 아, 지난 8월에 아이들이 이제 영스를 다녀가고 네. 오늘이 두 번째인데 네. 어, 8월 어, 오래됐네요. 네, 여름에 그러니까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래됐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오늘 1위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네. 아, 다른 멤버들은 그 5개월 동안 달라진 점 없나요? 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든지 운동을 시작했다든지. 왜 뭐 달라졌나? 머리색이 좀 달라졌나? 아, 맞아요. 아, 염색 꽤 많이. 이제 컨셉이 아, 근데 진짜 그때 뭐 5개월 전에 만났는데 진짜 다른 분들 같아요. 지금 컨셉이 바뀌니까. 네. 저도 무대랑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아, 정말요? 어, 진짜 이제 컨셉에 따라서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바로 1등했구나. 아, 네버랜드 덕분입니다. 네, 네. 아, 네버랜드. 그렇죠. 아, 아이들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화. 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소연 씨가 작업을 한 곡인데 타이틀곡이 들려줬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멤버는 누구였을까요? 아, 처음에 들려줬을 때 민니 네. 언니가 아, 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계속 얘기하고 혼자 듣고 막 네. 맞아요. 계속 물어봐요. 야, 언제 네, 하냐고. 사실 이 노래가 좀 1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 네 저희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여름에도 덤디덤디 활동 때도 저 이 노래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 이미 그러면 좀 예정이 돼 있는 네, 네 저희끼리 저희끼리 아, 네. 회사는 회사 상이 없이 네. 아, 회사는 뭐래요? 그럼 들려줬을 때? 아 이게 왜 안 했지 우리 이 노래? 우리 이 노래? 약간 시기가 네, 네 시기가 시기상 네 네네 네, 네, 지금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미뤄졌던 네. 곡입니다. 근데 지금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촬영하면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을까요? 촬영하면서 CG 뭐? 아니, 그 소금 소금 눈처럼 네, 보이는데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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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저는 눈이랑 같이 촬영 처음 해봤는데 네, 네. 그게 소금이더라고요. 네. 네. 아 소금으로 하는군요. 네, 아, 몰랐어요. 쌓여 있는 눈이 다 소금이었어요. 네, 굵은 소금, 뭐 깨소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 근데 뭐. 굵은 소금인 것 같아요. 굵은 소금. 네. 왜냐면 저희가 그 눈 위에 앉았을 때가 좀 아팠어요. 맞아. 볼 땐 예쁘지만 네. 촬영할 때 힘들었군요. 네. 아, 그 이번 신곡 포인트는 예쁜 춤선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멤버들 각각 예쁜 선을 살리는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뭐 표정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춤 봤는데 약간 이게 선이 약간 이렇게 싹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수진이가 손가락까지 손가락 빡빡 네. 쳐가지고 손가락까지 진짜. 오 진짜요? 한번 수진 씨 그 보는 라디오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대충이라도? 이렇게. 오. 오 언니 파즈 어 완전 디테일하게 그 네. 살아있네요 이렇게 진짜 디테일해요 맞아요 자 아이들을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이 문자가 많은데 아 이승건님께서 우기 아프지 마 네. 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기 씨 괜찮으신 거죠 좀 쉬면은 네 좀 네.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죠 쉬면은 그래도 또 컴백하고 하니까 네, 활동하느라고 네. 좀 네 그죠 아 김민영님께서 아이들 지난번 영수 나왔을 땐 수수하게 예뻤는데 지금 화려하게 예쁘네요. 그냥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러네 맞아요. 지금 되게 화려해요. 아 화려해졌죠. 네, 네. 너무 이 아이들이 화려한데. 네. 아 맞아 음악 방송 있었지. 네. 아 맞아 바로 1등 하고 와가지고. 네. 윤호 형도 그 같이 네. 하시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 김건우님께서 와 1위 가수님들이다. 아 오늘 뮤직뱅크죠? 네. 아 1등 하셨는데 어땠어요? 아, 와 진짜 할 때마다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사실 오늘 진짜 할지 몰랐어요. 네, 아. 네 그래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네.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팬분들 빨리 보고 싶으실 텐데 그죠? 아 너무 보고 싶죠. 네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올해 안에는 뭐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제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자 이쯤에서 아이들의 신곡 화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아이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할게요.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립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골릴라는 공짜입니다. 아, 아이들의 화 듣고 올 텐데 곡 설명 한번 누가 해볼까요? 곡 설명 제가 할게요. 네네. 네 곡 설명 이 곡은요. 네. 이별로 인해 얼어버린 마음에 불을 지펴서 꽃을 피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들의 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의 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 앞으로 도착한 문자 좀 만나볼 텐데 아, 미연 씨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서지인님 아이들 앉아서도 칼군무 크크크크 귀여워요. 아~ 평소에 이렇게 잘 노세요? 네. 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맞아요. 네. 우리 좀 시끄러워요. 오늘 좀 얌전한 편이에요. 오늘 우기 없어서 네. 좀 얌전해요. 네. 아~ 좀 많이 줄였어요. 더 훨씬 더. 네, 네. 진짜. 어. 볼륨 줄여야 돼. 그냥 마이크 안 켜요. 우기 아, 마이크 안 켜도 돼요. 마이크를 안 켤 정도로. 네. 아, 그렇군요. 다음 이제 민니 씨 한번 읽어주시죠. 네. 2549님 아이들 언니들 이번 활동 벌써 음악방송 3관왕인데 혹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1위 공약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하나 정할 때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면서. 네. 그렇죠. 와 팬분들이 또 원하는 걸 좀 알아봐야겠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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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장에 또 내일 있잖아요. 네 아, 내일 후본지 모르지만. 네. 네. 아, 아직 모르죠. 네. 아 후본지도 몰라요 원래? 네, 아직 몰라. 당일날 알지 있어요. 네. 아 진짜. 어. 네. 일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기억을 못했어요. 아 당일날 알려주는구나. 네. 또 인기 가요도 있을 거고. 네. 어,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면 또 새로운 어떤 어떤 뭐 공약 같은 거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수진 씨. 네, 7322님 소연 씨 언니 팬이에요. 어쩜 노래를 그리 잘 만들어요? 노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얻지? 이제 아 사실 저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이제 얘기요? 팬분들이 항상 아 이 노래 영감은 뭐예요? 뭐 이 노래 영감 뭐예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 주시는데 네. 사실 정말 한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네 여기서도 얻고 여기서도 얻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곳에서 전 아이디어를 얻는 거 그냥 생활 속에서 네네. 아 그럼 어떻게 뭐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어렵겠네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뭐 이번에는 정말 불 아 그리고 겨울 그리고 아이들 우리 멤버들 아 그 세 네. 가지가 좀 네. 대표적인 영감이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누구죠? 슈아 씨인가요? 소연 씨인가요? 소연 네. 소연 씨인가요? 네네. 네 2719님 언니들 빌보드 얼른 가셔서 우기 삭발 봐야죠. 아~ 그렇죠. 어? 제가 이런 있어요. 공약을 잠깐만. 이거 언제? 진짜 저번 활동인가? 아니 좀 옛날. 오마이갓. 아 그렇게. 아 우기가 이 빌보드 가면은 이제 삭발하겠다고 빌보드 1위 하면은. 맞아요. 네. 아, 자기가 스스로 말했어요. 무리수를 아, 뒀죠. 그래요. 네. 아 그 안 그래도 우기 씨 머리 짧아진 것 같던데. 그죠? 네, 준비 중이에요. 점점 이제 1등 하면서 점점 짧아지는구나. 뒤져요, 뒤져요. 네. 점점 짧아져요. 뒤져요. 수아씨 얘기해주세요. 네, 1655님, 미영님 스케줄 끝나고 다른 분 차 타려고 했다면서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뭐죠? 제가 그때 그 스케줄이 끝나고
그때 그 쇼케이스 웹드라마 그 쇼케이스 끝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제 앞에 있는 차가 저희 차라고 생각을 아 그러시죠? 해가지고 그 딱 앞에 차가 있길래 나와서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딱 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 그 팬분들이 그거 너네 차 아니라고 바보야가지고 네 아 아니구나 했는데 전혀 다른 차래요. 근데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 다른 종류의 차인지 그렇게 생각 못했고 다른 종류. 네. 근데 이게 처음 아니에요. 저번에 처음 아닌가? 아 그냥 뭐 그냥 뭐 스케일 차 있으면 다 타는구나. 그냥, 그냥 앞에 있으면. 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인터넷 강의 해주시는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의 네 하셔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워. 네. 안에 타 계셨으면 네. 진짜 당황스러워. 죄송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차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네. 그죠? 까맣고 큰 차. 까맣고 큰 차. 네. 그렇죠. 조화영님께서 압구정 근처에서 친구 기다리는데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서 차에 타는 모습 봤어요. 특히 소연님은 전자레인지 돌리고 젓가락 챙겨서 차에 타더라고요. 멤버 모두 즐겨 먹는 편의점 음식 있나요? 하셨는데 대박. 사실입니까? 아니 뭐 자주 있는 일이어서 네그 어느 날 보셨나 봐요. 아 전자레인지 돌려서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면 보통 다 좋아하고 라면. 막 그 요즘 편의점 수제비 진짜 맛있어요. 와 편의점에 수제비가 나와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신기해. 뭐지? 어디 코너 가면 보고 볼 수 있지? 근데 네. 다 있는 네.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 편의점마다 좀 특별한 네, 날에 네 좀 큰 편의점은 그래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에 치킨 같은 것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맛있지. 최근에 그거 맛있지. 사 먹었는데 그래? 치킨 아니야? 맞아. 핫바 같은 것도 맞아. 아, 그렇죠. 맞아. 편의점 치킨 맛있죠. 네. 아, 그리고 6828님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일이 정말 축하해요. 혹시 요즘 정말 큰 마음 먹고 한 일이 있나요? 저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하셨는데 큰 마음 먹고 한 일. 우기가 사실 큰 마음을 제일 먹었어요. 네. 머리 자르는 일. 그렇죠. 네, 정말 한 고민 엄청 거의 1년 했어요. 우기가 1년 전부터 이제 단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르진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실행해. 네.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 맞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럼요. 이제 근데 뭐 삭발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해야죠, 뭐. 네. 진짜 하면 진짜 되게 네. 어떻게 빌보드 1위 하면 뭔들. 해야죠. 그죠. 소연이도 그러면 아니 미연 언니가 건드리면 네. 아니 뭐 다른 공연들 소연 씨 뭐 삭발 저 삭발 말고 스포츠 머리 스포츠 머리요? 아니 뭐 숏컷까지는 가능할까요? 숏컷 숏컷까지는 뭐 네. 이지연님께서 이제 곧 미연 언니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연 언니 생일 때 어떤 거 하실 예정인가요? 하셨습니다. 이런 거 미리 얘기해야 돼? 저는 멤버들이랑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지금 눈빛들이 좀 기운이 없네. 재밌게 즐길 준비를 안 해요. 우리 이날 스케줄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네. 스케줄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뭐 끝나고 괜찮죠. 끝나고는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생일날 항상 같이 그래 네. 밥 먹고 해요. 네. 네. 무조건. 네. 생일 선물도 주나요? 생일 선물? 아 그럼요. 네. 항상 줘요. 그래서 미리 물어봤어요. 혹시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어때요? 네. 없어요, 진짜? 진짜 고민해봤는데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뭐 돈으로 달라고 그래도 저는 약간 그런 생각. 2만 원만 줘라. 이렇게. 더 생일. 고민해보는. 아이들은 뭐 몇 달치 스케줄이 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스케줄 표가 네. 있어가지고 네 스케줄 표 네, 어플 같은 네. 걸 이렇게 올려주세요. 같이 공유해서 네. 어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연 누나가 멤버들 디렉 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뭐냐고 8026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 신경 쓰는 부분 진짜 다 신경 쓰는데 감정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느낌 매력 맞아. 네, 감정 이런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노래도 이게 노래가 진짜 사실 감정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맞아요. 네. 그럼 각 멤버별로 어떤 것들이 이제 잘하는지 이제 제가 보통 곡을 쓸 때부터 그냥 네. 한 파트씩 좀 어울리게 쓰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데 네. 미연 언니 같은 경우는 네.
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일 이 파트가 꽂히게 부르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한을 닮아서 약간 네. 민니 언니는 진짜 갑자기 좀 깜짝 놀랄 수 있게 되게 특별하게 부르게 하려고 약간 숨소리 많이 섞고 발음도 다 약간 영어처럼 팝송 듣는 느낌으로 수진이가 진짜 감정을 제일 많이 받고 잘해요. 감정이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슈아는 그 좀 되게 중요한 파트를 항상 맡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그 안에 감정이랑 느낌? 멋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슈아가 약간. 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소연 씨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기. 우기는 개성. 네, 개성. 그 네 그 목소리를 꼭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는 편이에요. 아 디렉터네요, 디렉터. 진짜 맞아요. 6299님께서 수진 언니 댄스 커버 영상 너무 좋아요. 특히 아리아나 그랜데 세븐 링스 커버 영상은 하루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즐겨 보는 댄스 영상 있나요? 또 올려주세요, 제발. 좋습니다. 즐겨보는 댄스 영상 제가 슈아지캠을 요즘 보고 있어요. 오 진짜. 네. 오 진짜 네. 사랑하시는 거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 사랑한다기보다는 이번 화가 슈아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보통은 사실은 멤버 직캠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자기 거 이제 보게 되고 자기 거 보거나 단체 거 보거나 이렇게 이러는데 맞아요. 아이들 분들은 서로 약간 이렇게 좀 모니터도 해주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각자 추고 있는지. 맞아. 네. 특히 우기거든. 저는 우기가 많이 보는데. 아 진짜? 궁금해. 다 그런 게 있군요. 아, 그런 게 또 이제 팀워크도 좋아지고 약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영 스트리트 베이비 이준의 영 스트리트. 자 3부 끝곡으로 아이들의 Where is Love 들을 건데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Where is Love는요 사랑이 끝나고 그 허무함에 대하여 노래한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배가연님께서 언니들 수록곡 무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이번에 타이틀 무대만 해서 아쉬워요. 수록곡 무대도 보여줄 계획 있냐고. 뭔가 수록곡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저희도 네 생각 중이고 연구 중입니다. 네, 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Where is Love 무대도 뭐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일단 걸 수도 있고, 네. 생각 네. 중입니다.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중. 네. 걱정된 건 없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3부 곡으로 아이들의 Where Is Love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oung Street 4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또 반갑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4부에서는 아이들의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방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연 씨가 코너명 외쳐주시죠. 네, 아이들의 솔직 담백 초침 토크. 와. 태엽꽃 피우리라. 아 좋습니다. 아, 지금도 앉은 순서대로 네.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 멤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재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한 시간은 1분. 초시계가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종료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벌칙은 방송이 끝나고 영수 인별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어디부터? 미연 씨부터 갈 거예요. 저부터요? 네. 초침 주세요. 자,
나랑 유머 코드가 비슷한 멤버는? 소연이. 자, 아, 민니 씨 무대 위에서 눈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멤버는? 서연이. 자, 수진 씨 옷장에 옷이 넘치는 멤버는? 민니. 아, 소연 씨 배달 음식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멤버는? 서연이. 슈아 씨 단체 톡방에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멤버는? 미연이. 자, 미연 씨입니다. 아, 지금 내 방에 가장 필요한 물건은? 공기청정기. 자, 민니 씨 멤버들에게 요리를 해준다면 해주고 싶은 음식은? 멤버가 해주면요? 멤버들에게, 멤버들한테 민니 씨가 요리 해주는 거예요. 파시유. 파시유. 파시. 태권식. 오케이 태국. 오케이 네. 오케이. 수진 씨 내가 심심할 때 하는 행동은? 그림 그리기. 자, 소연 씨 나의 인생 드라마는? 펜트하우스. 슈아 씨 숙소에서 나의 역할은? 엄마. 미연 씨 멤버 전원 처음으로 미연 씨. 제 순서가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데 제가 말할 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구나. 그런 아니, 벌칙을. 아니요 없어요. 미연 씨한테 넘어갈게.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미연 씨 포함시키고. 맞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이제 룰이 있기 때문에 미연 씨가 네. 당첨이 된 걸로 됐습니다. 나이스. 자, 이제 벌칙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받고 가시면 지금요? 아니요. 아니, 끝나고. 받고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대답해 주신 질문들 하나씩 더 짚어 볼 텐데 미연 씨가 네. 나랑 유머 코드가 비슷한 멤버로 소연 씨를 근데 사실 비슷하다기보다는 네. 제가 소연이를 되게 재밌어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요? 그냥 말투도 웃기고 그 반응하는 것도 재밌고요. 근데 사실 슈아도 되게 재밌는데 요즘에 네네. 제가 소연이한테 꽂혀가지고 또 그런 게 있죠. 네. 뭐 슈아 씨한테 꽂혔다가 막 소연 씨한테 꽂혔다가 말투가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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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니 씨는 무대 위에서 눈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멤버로 소연 씨. 소연 씨 인기가 많아요. 많아요. 그 뭐죠? 저희 안무 때문에 이제 네. 눈 마주신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아요. 특히 네. 이번 곡. 진짜 너무 그럴 때, 웃겨요. 그럴 때 안 웃겨요? 웃었어요 몇 번. 네, 연습할 때 제가 많이 웃었는데 이제 네. 무대 할 때 진지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눈 안 보려고 해요. 뭐 코를 본다든지. 눈 네. 보면은 웃어요 진짜로. 그렇죠. 멤버들끼리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수진 씨 네.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 멤버로 민니. 다 옷이 많은데. 네, 다 옷이 많아요. 민니 언니는 쇼핑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옷이... 외국 멤버라서 본가에 네, 짐 너무 보내기가 많아. 어려워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숙소에서 거실에 다 제 옷이. 거실에. 네. 거실에 뭐 행거 둘렀나요 이렇게? 그 옷장 하나씩 네. 추가돼가지고 하나씩 서랍. 네, 서랍장. 서랍. 네, 서랍장 하나씩 지금 추가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소연 씨가 이제 배달 음식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멤버로 소연. 네. 했네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네. 그 제가 제일 높은 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쿠폰 다운받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쿠폰을 다 다운받아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슈어도 아마 네, 귀한 분일수록 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혼자. 그 소연 씨가 가장 최근에 시켜 먹은 음식은? 방금 닭강정이요. 방금도 시켜드렸어요? 네, 네 저희 같이. 다 같이. 또 음악 방송 하면 네. 또 밖에 나가서 먹기 좀 애매하죠. 네. 그리고 슈아 씨 단체 톡방에서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멤버로 미연 씨 하셨네요.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너 어떤? 아니야. 제가요? 너는 대답을 안 하고 다 이모티콘으로 말을 안 하고 이모티콘으로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 왜냐면 진짜... 이모티콘 다 글 있어요. 맞아요. 뭐 대답도 있어요. 있고 뭐 글자 써져 있으니까. 맞아요. 미연 씨는 네. 어떤 미니콘은 미연이 하트 너무 많이 하트? 맞아 하트도 많이 해. 네 한마디씩 있고 네, 미안할 때도 하트 쓰고 미안해 하트 고마워 하트 유유유도 유유유도 많이 해요. 하트 무슨 얘기든지 하트를. 네, 하트.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이모티콘도 많아요. 많이 샀고. 아. 그리고 뭔가 감정 표현이 좀 하트가 들어가요. 아. 통할 것 같아요. 하트를. 네. 아, 멤버들은 좋겠네요. 계속 하트 보내주면 기분 좋잖아요. 네, 뭔가 네. 기분 진짜 좋아 보이긴 해요. 미연 언니. 그래서 아 뭔가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여.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좋아 보여서. 미연 씨가. 네, 그래서 아 내 네, 말이 좋아.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미연 씨 지금 네. 내 방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물건이 공기청정기. 아, 있어요. 사실 있는데 지금 코드를 아직 안 꽂았어요. 아, 뭐야?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그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아. 아직 네. 대박. 많은 찾으세요. 게 꽂혀 있거든요 방에. 아 공기청정기 그 되게 중요할 텐데.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정말로 네, 활동 끝나고 꽂게 꽂으려고. 세팅. 네. 활동 끝나고. 네. 어,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가장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저 아 악마 커튼? 안마 커튼. 안마 커튼. 어 안마 커튼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 지금 아니어가지고 잠도 요즘 잘 못 자는데 빛이 때문에 요 뭐 일찍 깨가지고 블라인드. 아 진짜. 네, 아 이건 필수네. 이거는 뭐. 맞아. 원래 창문 벽에 그 밖에 뽁뽁이 붙이면 돼요. 검정색 뽁뽁이. 네. 그 안마기 돼요. 뽁뽁이도 있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밖에 회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분들이 네 사주세요 해주시는 게 어떤지 아니, 그러니까요 잠이 잠이 보약인데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저 뭐 연도 없는 회사인데 제가 사달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왜냐면 잠이 해야 또 맞아요. 잠을 잘 자야 그렇죠. 스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민니 씨 네.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가 파시오? 네 제가 연습생 때 멤버들한테 태국 음식 파시오 해준 적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늘어가지고. 오, 기대돼. 어땠어요? 먹어보고. 맛있어요. 뭐야? 예, 네, 그때 진짜 맛있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 네. 맛있었는데 네. 이제 면.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떡이 안 해주시면 민니 언니가 해주면 면이 다 끊겨 있어. 맞아, 맞아. 초반에는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 아. 네, 지금은 면 아주 진짜 늘었다. 리얼 면. 리얼 면으로 먹었습니다. 네, 리얼 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수진 씨가 심심할 때 하는 행동으로 그림 그리기.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맘대로. 맘대로? 네, 그리고 싶은. 도구는 뭐예요, 도구? 도구는 요즘에는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뭐 붓 같은 거? 붓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모르겠네요. 대박. 이렇게 알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요. 하는 게 있다. 슈아 씨는 알아겠어요? 네 알아요. 네. 가는 소소예요. 아 그래 제가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림을 그린다. 물감 아니에요. 물감 아니고. 그러니까 물감으로 오이? 유화 같은. 네 유화 네 그 있어요 그거 네. 유화. 네, 찾아보시면.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팬들한테 공개하면은 좋아하겠네요. 나중에 공개해. 와, 네. 아 좋습니다. 아, 소연 씨, 나의 인생 드라마는 펜트하우스 하셨는데 최재훈님께서 막장 드라마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자극적인 거. 네, 너무 재밌어요. 강렬하고.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것. 아 그럼 이거 본방 사서 하셨습니까?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지금 한 방에? 네 이렇게? 지금 네 돈 내고 보고 있어요. 아 돈 내고 사서, 네. 그렇군요. 아 슈아 씨 숙소에서 나의 역할은 엄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른 면에서 제가 멤버 우리 숙소 멤버들 만약에 8시에 넘으면 숙소 들어오면 좀 네. 잔소리 많아요. 아 밤 8시 이후에 멤버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느낌으로 왜요? 아니 왜 제가 이제 뭐 약속이 있을 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아 진짜? 네 맞아요. 약간 검사를 하는군요. 네. 만약 10시 넘으면 비밀번호 바꾼다고. 왜 아니 10시 넘으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아 그렇구나. 아, 만약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연 씨가 10시 한 2분에 들어왔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잔소리 좀 해요, 저. 아. 근데 기분에 따라 조금 다르죠. 저 맨날 이렇게 미연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 집에 온 줄 알아? 그래서 해. 아침에 온 줄 아냐고. 네, 집에 온 줄 알아? 막 브이앱 하고 있을 때도 뭐라고. 아니 브이앱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안 돼요. 위험해요. 네. 아, 그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스타일. 아, 보수적인 스타일이군요. 네, 안전제일. 네. 엄마예요. 네. 엄마. 엄마의 아, 마음. 그 저도 이 생각했는데 서진님께서 교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아니고. 저 옛날 어렸을 때 꿈은 그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아, 아 대박. 맞아. 유치원 선생님. 아, 나갔다 올게 하면 몇 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계속해서 아이들 앞으로 도착한 영수 가족들 실시간 질문들 한번 볼 텐데 송승원님께서 아이들 천일까지 3일 남았다. 오 대박. 너무 벌써 3년 넘었네 우리. 안 넘었어. 아직. 그러게? 아 헷갈려. 거의 뭐 3년이라고 보면 되죠. 네. 아니 연습생까지. 연습생까지. 그렇죠. 넘었죠. 아니 뭐 천일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뭐하고? 자 3일 촛불이라도 같이 3일 파티 뭐 촛불이라 했어요. 파티는 안 되겠죠. 촛불이라 월요일이네. 월요일. 월요일이네. 촛불이를 볼게요. 월요일. 그때 아, 음악방송이 없네, 그죠?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우리 뭐가 있어요? 월화수와 금토일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보통 목금토일 아닙니까? 아, 월화수. 네, 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아, 많이 바뀌군요. 매일매일 있어요. 어, 아, 7300번님께서 아이들 오랜 꿈인 월드투어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 먼저 가고 싶냐? 물으셨거든요.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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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가야 진짜 돼. 계속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아 그럼 슈아 씨는 그러니까 이집트를 그러니까 좀 공연이 아니더라도 좀 개인적으로 좀 가고 싶은 나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집트. 네, 뭐 태국이 될 수도 있고. 저 태국 가고 싶어요. 네. 왜냐면 원래 태국이 첫 번째예요. 맞아. 아 그러니까요. 네, 아쉽게 못 가게 돼가지고. 근데 당연히 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 끝나면. 맞아요. 이 네, 상황만 정리되면 네. 바로 태국부터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네, 빨리 계획했던 대로. 그때도 첫 번째로 갑시다. 맞아요. 네, 첫 번째 태국을 네. 가는 거든지 생각이 네, 들고. 좋아요. 아 이제 마칠 시간인데 아, 끝 인사와 활동 계획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저희 화 우리 네버랜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아직 활동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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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고 계속 1등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이들의 감사합니다. 달리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분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